섬탑의 자랑거리. 니오우가 가슴을 오는 낳은 자식. 티팩트. 무벼파기. 버려진 자 디펙트. 혼돈. 와우. 다 주제. 요. 찌기 히어 으어 치아 아 보스의 슬라임인데 큰일났네. 슬 황지개. 아카베코. 무지개는 기억할 것입니다. 파워 포션 되돌리기. 나갈 뻔했네. 혼돈. 아. 착각함. 액상기억의 법법까지. 슬라임은 잡았네.
속도 챙겨가고. 평형 일자 사격. 평햄. 바로 쪼갤 수 있는데. 디넘강. 두씨. 아이 중소형자님 30... 아이고 세상에.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36개월이 됐대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유성타격 창공지능 증폭. 유성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. 반도라. 파도라 트롤라베. 트롤라베 특. 트롤함. 어예. 짜발용 뽑음. 그러면 이제 걷어내기. 걷어내기 컴파일 드라이브. 사서덱 승률이 안 나온다고요? 그럼 카드가 불린 거겠죠. 그래도 밸런스 패치에 사서덱의 힘이 좀 실어지더군. 터보 에너지이저. 오예. 제거 무진장 잘 된다. 긁어내기 꺼져. 셔틀. 버퍼. 안녕하세요. 싸기 캐릭 디펙트입니다. 디펙트 추라이 추라이. 한 무바라 뒤진다. 반복. 비비. 진짜 뒤졌다고 한다.
원래 똥개가 재밌어. 또 활용. 걷어내기. 깡섬도 쓸까? 깡섬 애매할 것 같은데. 근데 강섬 있으면 유연할 것 같기는 해. 뭘 지워야 돼? 컴파일 드라이버 빨리. 아, 내 편속. 컴드가 제일 급하지 싶은데. 인행? 냉 1, 냉 2. 와, 디펙트 생각이다. 버퍼 필까? 아니 근데 버퍼는 쓰면 없어지고 재활용도 되고. 푸파가 유성 타격 돌리면 되니까 쓸모없을란가? 유성이 센가 후파가 센가. 뒷과정 빼자. 선천 들어가니까. 아 이거 125골드 안될텐데. 아 100골드네. 와호. 이제 지울카드 뽑지 않나? 그래서 뭐 지워 이제. 아 다 삼코야. 스네코가 골밖에 하잖아. 스네코가 묘수풀이 모드하네. 어, 조짐.
메아리 업해도 왜 자꾸 나오냐. 되게 끈질기네. 아예 메아리 만나봐. 똥분열? 믿을 수가 없으면 똥분열이 괜찮을 것 같다. 열받네. 똥분열 쓰기 싫은데. 세상에 해시계 미쳤네. 그냥 시드가 작정을 했네. 짱지게 이제 갈 때 된 것 같다. 시드가 쩔긴 함. 핵분열 싫어하는 이유. 맨날 이따 굴어서. 이제 제거만 하면 되나? 다 한 것 같은데. 제거 125인데 이쪽으로 갈까? 아 이쪽으로 가자. 어예. 어예가 아닌데. 버퍼는 필요 없긴 했지. 와, 핵분열 사기다. 화상 두 개 에반드.
못 참겠다. 아이 그랬다. 뭐 어차피 무한이면 뭘 돌려도 작으니까 달팽이 아니고서요. 엿 같은 달팽이. 제기 하나 들고 와서 어둠 돌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유성 돌리는 게 제일 빠르지. 무한 동력 배터리이다. 위장크림, 조각모음. 이 덱은 모음보다 편향이지. 옆에 엘리트 갈까? 슈퍼 바보. 어차피 바보가 될 거면 슈퍼 바보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. 아이런 밀키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자가 되려면 슈퍼 구독자가 됩시다. 심장 달팽이 빼고는 다 이렇게 되는데 심장 달팽이는 어떻게 하지? 여기다가 냉정함 섞어서 돌리는 게 맞긴 한데. 어? 쌈배떼 원래 여기 갈라 그랬는데 담배 났으니까 이제 오자. 제거요 선생님. 헐 감사합니다. 이제 뭐 지워야 되냐. 근데
측정기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? 측정기 이제 필요 없잖아. 하위 모드 필요 없긴 하네. 자가 수리는 조금 더 쓸까? 찍기. 찍기는 근데 재활용하기 너무 좋긴 하다. 카드가. 언제 잡냐? 이걸 약발을 거냐? 죽어라 핫하. 과즙. 혼돈. 아 이런 똥분열 어디 가서. 쓸모없는 놈. 잠자는 미친 로봇. 아, 달팽이 나올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. 재활용 수상 다 돌리고 코스트 없어서 강성 돈을 써야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코스트가 땅에서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.
아이고, 내시계 영수택이다. 아유, 미친. 가지가지예요. 비비 낯은 머리 깨서지 달팽이가 버접색인데. 아니, 너 언제 잡냐? 나가 그냥. 좋잖아. 강화할 거 유성밖에 없긴 해요. 유성 강화해야지. 핵분열도 할 만은 한데. 아, 담배나 펴야겠다. 아닌가? 유성 강화할까? 6댐밖에 안 올라간대. 재건하자. 연골 이득. 재활용 덜 쓰는 게 연골 이득임. 어? 연골 이득 포션. 연골 재생 포션. 뭐 맨 밑에 있냐? 바로 하는 해시계. 어? 수리검은 딱히 필요는 없어. 근데 퍼펙트 못함. 이겼지만 졌다. 줄 거 없지. 파워 하나는 남겨놨다가. 줄 게 없네. 평형을 줄까?
아, 뭘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. 평형을 지우자. 어차피 평형 한번 썼으니까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넘기고 배터리, 백소, 파워, 공격 상태 이상 다 없애주고 상태 이상 주고 끝. 역시 디펙트. 심장 따위 스타턴트 해버리는구만. 근데 저기 없다. 아클 콤보. 평형이 없다. 기계학 수비 나름 잘 떴네. 아 물론 말릴 확률은 없긴 한데. 이놈강 발효된 과일 주스. 바로 이놈 맨날 중여덟병 걸려가지고 턴제 게임에서 자기만 턴스네. 이게 게임이냐?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? 너무 억울하네. 지는 한 턴에 200댐 맞으면 데미지도 안 먹는 게 엄살은. 야 너 턴 4번 주었잖아. 내 턴 4번이나 주었는데 응? 네가 못한 거잖아 이씨. 심장 허접팩. 판도라에서 재활용 나오면서 좀 잘 풀렸네. 해시계 290코스트. 나는 심장에게 턴을 주었다. 석세 달력 0 데미지. 나는 200 맞으면 더 못 때리지만 너도 100만 때려도 더 못 때리잖아.
이거 완전 반칙 맞는 거 아니냐? 이거 완전 반칙 맞는 거 아니냐? 심장씨는 1대1하는 것도 아니면서 창방 떼고 한타 붙어볼래? 처신 잘하라고?